1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해야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이것도 참 잘 됩니다. 2번. 갑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3번.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습니다.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추인할 수가 없죠. 4번. 갑과 을 사이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 그 효과는 무효이므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고요. 갑은 매매 대금을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등기 안 해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고요.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을의 대리인 병이 갑을 기망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그러면 기망,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네요. 16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인데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통지죠.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통지가 발신주의다. 따라서 최고에 대한 또는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억은 해제는 뭐예요? 도달주의겠죠. 1번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체구에 대한 답장인 본인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2번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들의 동의 물론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1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답장인 법정대리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니까 니은 니을에서 3번이 뭐가 되죠? 답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은 평소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갑을 대리하여 병과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이라고 했으니까 을은 뭐죠? 무권 대리인 거죠. 그럼 1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병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겠죠.
최고는 뭘 최고하는 겁니까? 추인할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고. 근데 이미 거절하겠다는 사람한테 또다시 최고하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뭐죠? 깝죽대는 거죠.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을과 병이 체결한 계약은 갑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일단은 뭐죠? 무효지만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 행위도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죠.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은 후에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다. 선의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추인 전까지. 따라서 갑에 이미 추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이런 것도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무권 대리인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원칙적으로 이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겐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건은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지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지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악인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왜 틀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지나치는 거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는 걸 그냥 쑥 지나가면 또 이런 것도 낯서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5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정확히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죠. 18번입니다. 표현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대리는 뭐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입니다. 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만약 그 매매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책임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표현대리가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라면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답은 1번인 거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요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아, 맞네. 맞죠?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맞네. 옳은 것이 답이 두 개인데요. 예, 1번과 뭐죠? 2번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문제를 바꾸다가 또 실수란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맨날 실수하는지 모르겠어요. 2번은 뭐죠? 맞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뭐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원래 1번만 답으로 하려고 싶었는데. 3번,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X. 왜요? 말 그대로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니까요. 4번 대리권 소멸류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 대리인 후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X죠.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 대리 적용되지 않는 표현 대리는 한 가지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 대리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 대리만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고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요. 나머지 권한을 없는 표현 대리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나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이 됩니다.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 대하에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 대리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따라서 X고 옳은 것은 1번, 2번 두 개가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넘기셔서 19번입니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X.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맞습니다. 민법점은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한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뭐로 바뀌는 건 아니죠.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인 거죠.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맞죠? 따라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5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가진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죠. 답은 2번입니다. 2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2번이 답인데 취소권 행사 기한 제한이 있죠. 10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항상 숫자가 나오면 앞에 말을 조심하자 그랬죠. 언제부터 10년이냐면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법률행위 시부터 10년이고요. 언제부터 3년이냐면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이거든요.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몇 년이죠? 3년이고 이 기간 동안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1번, 2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X입니다. 언제부터 3년이요?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요거는 맞죠. 그래서 틀리는 이유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 이것도 참 잘 냅니다. 여러형 드시문도 답은 2번이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에요. 유동적 무효죠. 근데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불허가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이때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요. 5번 무권리자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을이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을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2번이 되죠. 21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확히 맞고요. 보통 1번 같은 거 오답으로 만들 때는 추정한다를 본다로 바꾸면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추정이죠. 2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종기란 효과가 없어지는 기한을 말하고 특징은 소급효가 없죠.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이것도 맞는 거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있을까요? 가족법상 행위죠. 뭐 애 셋 낳으면 결혼해준다. 월 510 벌어오면 결혼해준다. 이런 것들. 조건이 반사에 적으면요.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인 것이므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불능 조건이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죠? 불정무 불해조가 떠올라야 되겠죠. 따라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니까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 그 법률은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답은 뭐죠? 5번이죠. 일단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정지 조건이므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효과가 없었던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이것도 참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됐다는 게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란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는 거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건 성취로 인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X죠. 누가요?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게 되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22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맞죠? 이것도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2번 특정 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 제도의 경우에는 취소권 얘기가 없습니다. 3번 피성년 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년 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도 먹고 살아야 되므로 일용품 등에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죠. 4번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는 법정 대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5번이 답이죠.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 X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나 또는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법정 대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죠. 근데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은 이익만을 얻는 행위도 아니고요. 아, 권리만을 얻는 행위도 아니고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가 없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돼서 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채무를 변제받는 거죠. 채무를 변제받는 것도 이익만을 얻는 거나 권리만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받는 것도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계약이나 채무를 변제받는 행위는 이익만을 주거나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5번이네요. 23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X죠. 자, 용익 물권 중에 소멸시효 원리는 물권은 뭐에 하나입니까? 아니,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 원리는 물권은 뭐에 하나죠? 용익 물권에 하나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원리고요. 나머지 소유권, 점유권, 담보 물권은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원리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을 합니다. 3번 부작위 채권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위반 행위가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고요. 4번 채고가 있은 후 6개월 내 압류 또는 감유를 하면 그 채고는 시효 중단 효력이 맞다 맞죠? 다시 말하면 채고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는데 6개월 내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압류, 감유를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고요. 5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기억, 상속, 법률 행위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 경매, 법률 행위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죠. 3번 공용, 징수, 수용이죠. 뺏긴 거죠. 이것도 뭐가 아닙니까?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1번 협의 분할, 법률 행위죠. 우리가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 분할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뭐죠? 현물 분할, 진짜 잘라 갖는 거. 그 다음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그 다음에 대금 분할. 셋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현물 분할의 법적 성질은 교환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뭐죠? 매매죠. 그러면 어차피 협의 분할은 교환 아니면 매매,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 등기 소송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도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죠. 따라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니을 미음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25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을 이유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입니다. 그죠?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을 해줘야 되고요. 본권, 소유권을 이유로는 재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이것도 참 강조했습니다. 점유라고 있으면요. 선이 평원, 공연까지는 추정이 되고 또 자주점유도 추정이 되죠.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및 무과실로 점유한 거 추정한다. X.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2번. 3번.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므로 점유의 권리적법 취재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방해 제거 청구도요.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좀 읽어보면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원사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했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든 몇 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죠? 1년 동안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해도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죠. 자, 이런 얘기했죠. 갑이 점유하고 있고 을이 점유하고 승계고 갑의 점유가 타주고 을의 점유가 자주라면 을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되니까 그때는 타주가 되겠죠. 물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자주점유인 것이고 자주점유임을 추정받으므로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만이 됩니다. 넘기셔서 26번입니다. 갑수의 토지의 을이 가나요? 을이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 완성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 등기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룬 사례이기 때문에 메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사실관계를 그림 그려놓으면 확 들어오셔. 자, 옳은 곳을 모두 찾으러 가는데 1번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권을 등기 없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20년이 완성되고 나서 을이 갖게 되는 것은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을은 이 상태에서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등기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손해배상의 원인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등기 의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안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이 병에게도 이중 매매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러면 을이 알았더라도 병은 뭘 가지? 소유권을 가지니까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1번 갑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이 갑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모르고 팔아먹었다면 그때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에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물의 공유죠.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1번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 오 맞네요. 2번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자, 허락받은 점유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임차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예를 들었죠. 갑의 지분이 60%, 을의 지분이 40%인데 갑이 단독으로 병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 병이 이 공유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유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뭐죠? 과반수가 있으면 되죠.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병간 임대차 계약은 정당하고 유효하고요. 병원은 아무런 흠이 없는 정당한 뭐예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4번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고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해보자고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을은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40%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누구한테요? 갑에게. 근데 문제는 요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차임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40%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로부터 월세는 100만 원을 받고 있고 보증금은 얼마를 받았냐면 1억을 받은 상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월세에 대한 40%인 40만 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뭐예요?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 보증금은 갑이 병에게 뭐 할 거예요? 돌려줄 돈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보증금을 갑이 60%, 을이 40%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으면요. 병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대단히 뭐죠?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증금은 분할할 수 없는 불갑은 채무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아무나 한 사람이 전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60%, 40%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5번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갑은 채무에 해당된다. X. 갑은 채무가 아니라 불갑은 채무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갑은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보증금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갑이 보증금 전액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 입장이고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답은 먼저 5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왜요? 불가분성이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입니다. 따라서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만 하면 되죠?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1번은 맞네.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제 반환충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반환충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유역제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를 중단 정지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죠. 따라서 몇 명만 하면 되죠? 한 명만 하면 돼요. 따라서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대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승역지와 요역지 서로 인접할 필요는 없고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29번입니다.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첫째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이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는 거죠. 아, 주의하실 것은 첫째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호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언제냐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따라서 처음 신축 때부터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같았다가 달라지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무가 건물을 위해서는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매매 기타 사유죠.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죠. 3번 건물만 매수했어요. 그러면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뭔 짓을 했냐면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언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아야 되냐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따라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면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 다시 말하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 하여도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정지상권 관련된 판례를 좀 외우자 그랬죠. 첫째, 토지, 다른 말로는 대지죠.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는 말이 나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신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5번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입니다. 이렇게 오타겠죠.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을 양수한 을이에요. 그러면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죠. 이때는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을은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암기할 것이 뭐가 있죠?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죠. 원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이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두 가지 판례는 외우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 어떤 종류의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는다. 두 가지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30번부터 보도록 하죠.